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자열 내에서 우리 이제 백슬래시 D 네, 자체를 검색하고자 할 때와 그다음에 이제 숫자, 네, 숫자를 검색할 때 네, 이런 이제 좀 주의할 점을 한번 비교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백슬래시 D는 그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 이제 정규식에서 이제 숫자를 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숫자 어떤 문자열에 우리 이제 숫자가 들어있을 때 우리 이제 패턴을 퍼센트가 아니죠. 백슬래시 D로 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문자열 내에서 숫자들만 쭉 검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럴 때 숫자를 검색하는 것 자체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반대로 이그 백슬래시 D 자체를 검색하고 살때 네,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 좀 비교해서 숫자하고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먼저, 자, 먼저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좀 내볼게요. 자, 다음 중, 자, 에러가 나는 것은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문제 이제 보기를 좀 내드리면은, 자, 백슬래시 S, 그 다음에, 그냥 백슬래시, 그 다음에는 S 백슬래시. 네, 이렇게 이제 세개 정도만 제가, 자, 내드리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 이렇게 세개 있는데, 다, 다음 중, 자, 에러가 나는 것은, 뭐,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세개다 나오면 세개 다. 네,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자, 10초 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자, 이 중에서 이제 에러가 나는 게 없는지, 아니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전부 다 에러가 나는지. 자, 한번, 강의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작. 자, 같이 볼까요? 자, 우선은 이제, 얘는 첫 번째 거는 어때요? 이첫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나지 않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그 백슬래시만 쓰는 경우에는, 자,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먼저 문자 S를 써주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가 이제 뒤에 있죠? 맨 뒤에. 자, 이 경우도 에러가 납니다. 네. 그래서, 맨 앞에 제외하고 얘네 두 개는 에러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에러가 이제 어떻게 나냐면, 뭐, 보통 이제, 그 이제 문법적인 에러기 때문에 이제 신텍스 에러 해갖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저두 개는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이제 궁금한 게, 그 어떤 거는 에러가 그안 나고 또 어떤 거는 지금 이두 개는 또 에러가 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다 백슬래시를 쓴거 같은데, 어떤 건 나고 어떤 건안 나고 네 그렇게 좀볼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럼 이제 쉘 모드에서 한번 보면요 자 테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갖고 근데 꼭그 변수를 만들지 않아도 바로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제 문자열 하나 만들어 갖고 다운표 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백슬래시 자 S 해가지고 자 얘는 이제 그두 개로 처리가 되어지죠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 백슬래시 이제 하나만 네, 이렇게 하는 건 에러가 난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저 이제 그 신텍스 에러가 이제 그 문법 관련된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자 이번에는 자 S하고 백슬래시를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경우에도 에러가 나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문법적인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봤을 때, 우리 이제 그 유추를 해보면, 이렇게 그 백슬래시가 이제 단독으로 쓰이거나, 그쵸? 이렇게 백슬래시 혼자 단독으로 쓰이거나, 또는 백슬래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는, 아, 이렇게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예, 네, 이런 게 아니에요. 꼭, 그 단독으로 쓰였다 해서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건 맞을 수 있어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에러가 나죠. 그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이제 단독이라는 말은 다른 문자들 없이 요 백슬래시만 사용이 되어졌을 때 에러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꼭그 백슬래시가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 해서
꼭 에러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쭉그 백슬래시 관련돼서 이제 공부한 거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우선은 백슬래시가 단독으로 이제 쓰인다는, 그러니까 다른 문자하고 없이 단독으로 쓰인다고 해서 꼭 에러가 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만 쓰면 에러 나죠. 하나만 쓰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두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에러가 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쓰이는 경우에, S하고 이제 아까, 자,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에 백슬래시가 쓰이면은 에러가 나는데, 꼭맨 마지막에 백슬래시가 쓰인다 해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개 쓰면, 왠지 두개 쓰면 에러 나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꼭 쓰인다 해서, 에러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유추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에러 나는 걸 보고,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꼭, 이렇게 다른 문자 없이 백슬래시만 쓰였다 해서 에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지막에 꼭 쓰였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것은 아니다. 아,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홀수냐 짝수냐. 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백슬래시 두 개에 대해서 하나로 처리를 이제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부분이 네, 한 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로 쓰인다든지 맨 끝에 이렇게 이제 하나로 쓰인다든지 한 개만 쓰인다든지 이럴 때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이건 왜 에러가 나지 않냐라는 거죠. 이거는 네. 얘는 왜 에러가 나지 않냐 이거죠. 얘는 어찌됐건 하나만 쓰이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에러가 나지 않는 거는 그 뒤에 어떤 자 문자 또는 문자열이 나오는 경우에는 에러가 나지 않아요. 네, 파이썬이 똑똑한 애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비유를 할때 이렇게 어떤 집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집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게 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이 있는데 막 이렇게 택배가 하나 들어왔어요. 문 앞으로. 근데 뒤에 이어서 택배가 또 있어. 이렇게 몇 개가. 자, 그럼 문을 닫아야겠어요? 안 닫아야겠어요? 아직 더 들어올 택배가 있다면 계속 문을 이제 열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 뭔가 다른 어떤 문자나 문자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거를 오류로 이렇게 이제 문법적인 오류를 출력하지 않고 대신 얘를 어떻게 해줘요? 하나는 우선은 이렇게 이제 하나만 단독으로 쓰인다든지 할 때는 똑같이 쓰인다든지 할 때는 어찌됐건 오류를 뿜어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백슬래시가 이렇게 이제 하나 쓰이고 뭔가 이제 문자나 문자의 열이 이어서 나온다면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해갖고 S를 네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예요? 백슬래시 한 개든 두 개든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입력할 때한 개를 입력하든 두 개를 입력하든 결국 파이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두 개로 처리해가지고 뒤에 문자나 문자열이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조건이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쓰인다든지 특히 단독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어떤 짝을 이뤄서 이제 두 개에 쓰이는 경우에는 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만 쓰인다든지 또는 하나만 이렇게 어떤 짝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만 맨 마지막에 백슬래시가 쓰인다든지 네, 이러면 여지없이 네, 오류를 출력한다는 거예요. 네. 그 기본적인 오류가 나지 않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뒤에 문자나 문자열이 이제 이어진다든지 할 때, 이렇게 백슬래시를, 이렇게 이제 하나만 쓴다든지 또는 뭐세 개, 우리 이제 그세개 쓰고 S 써도 뒤에 이런 어떤 문자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세 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볼까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쓰고 뒤에 어떤 문자열이 이렇게 이제 붙었어요. 네. 그러면은 파이썬이 우선 이제 오류를 내지는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 개에 대해서 우선 두 개를 하나로 이제 만들고 또두 개가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더 붙여갖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쌍을 이렇게 이제 이루기 위해서. 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는 이유는 결국 출력은 프린트 함수가 하는 거잖아요. 네.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그 엄밀히 말하면은 뭐예요? 그 이제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 값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내부에서 전처리 작업을 해가지고 최종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네. 세개 쓰고 슈퍼맨. 네,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 결국 이제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는 이렇게 두 개,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출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쌍을 맞춰주는 거죠. 내부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이두 개가 하나 되고 또 요거 두 개가 하나 되고, 네, 이렇게 각각 이제 두개두 개씩 이제 쌍이 돼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앞에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쭉 배워 그 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해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서치 함수에다가 자, 요거를 한번 패턴, 먼저 이제 패턴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대상이 되는 문자열을 이제 지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자, a 백슬래시 두개 하고, 어찌됐건, 만약 없으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요, 안 나요? 이렇게 a 백슬래시 두개 하면은, 에러 안 나죠. 우리 방금 배웠잖아. 이게 에러 나, 맨 끝에 있으니까 에러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두 개죠, 두 개.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설령 맨 끝에 백슬래시가 있다 하더라도 에러 나지 않아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에이, 백슬래시 두 개. 하나 쓰면 에러 나죠. 근데 에이, 백슬래시 두개 쓰면 어때요? 에러 나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로 에이, 백슬래시 세개 쓰면 에러 나죠. 근데 a 백슬래시 4개 쓰면 에러 나지 않아요. 이제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이제 출력하게 되면 a 4개 해놓고 프린트 함수 통해서 테스트를 출력하면 네. 두 개가 하나 되는 거 하나 돼서 이제 출력되는 거니까 a 백슬래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어찌됐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D, 이렇게 있어요. D. 자, D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자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우선은 이걸 똑같이 A, 백슬래시 두개 하고 D.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제. 1번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럼 이제 프린트 함수. 자, 이렇게 출력하면, 자, 한번, 자,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자, 5초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작. 자, 결과는 이제 어떻게 나와요? None으로 나오죠. 자, 이제 none으로 이제 그 나오는 걸 이제 뭐 맞췄다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none으로 왜 나오는지, 자, 왜 나오는지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이제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얘하고 그다음에 얘두 개가 서로 그 벌써 이제 위치가 다른 만큼 그 위치가 다르게 있는 만큼 서로 이제 틀린 거죠. 얘는 그냥 문자 대상이 되는 이제 문자 열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얘는 여기로 들어가요. 네. 그쵸? 우리 뭐, RE에서 이제 컴파일 해갖고 이제 했었는데, 뭐, 컴파일 안 썼더라도, 서치도 뭐예요? 서치 함수도. 결국은 RE 모듈 내에 있는 서치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정규식, 네, 요 엔진, RE 모듈 엔진으로 들어가서 얘가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네. 얘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 얘는, 요 RE 모듈로 들어가는 거다 아니다? 얘는 아니에요. 얘만 들어가는 거 얘만. 그쵸? 네,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만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말은 어찌됐건 우선은 처리되어지는 부분들이 틀린 거죠. 얘는 네, 파이썬 네,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해서 어찌됐건 하는 거고
얘는 정규식 엔진이 얘를 해석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네, 서로 틀리다는 거를 여러분이 우선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저 부분이 이제 non으로 나오는 이유를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먼저 한번 보죠. 얘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서 결국 이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하게 되면 그걸 알수 있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얘가 어떻게 해석이 돼서 출력이 돼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문자열을 A 그리고 백슬래시 D 요렇게 그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부에서 이렇게 그두 개에 대해서 백슬래시 두 개에 대해서 하나로 해석을 해갖고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쵸? 네. 그리고 얘를 또좀 보죠. 얘는 이제 뭘로 들어가요? 이쪽 그 정규식 엔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이 돼요? 두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선 하나, 백슬래시가 이제 하나로 그 정규식 엔진 내부에서 이제 두 개가 들어가면 하나로 처리가 되어지고, 당연히 뭐 나머지 것들은 똑같으니까, 백슬래시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결국은 뭐예요? A, 네, 백슬래시 D.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잘 보면, 어찌됐건 그 각각 그 해석을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이 틀리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1번이고 정규식 엔진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2번이라고 하면은 2번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이거 보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네.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결국은 해석을 하는 뭐 기관은 서로 틀리는데 어때요? 해석은 똑같이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non으로 나오냐 이거죠. 아, 지금 결과를 실행 안 해봤는데 그렇네요. 결과를 실행 안 해봤지만 non으로 나와요. 네, non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실행을 해드려 보고요. 자, 어찌됐건 서로 그 정규식 엔진에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다는 거고,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이 문자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데 왜 매칭이 안 되냐 이거죠. 그거는 이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 요 백슬래시를, 요 백슬래시에 대해서 두 기관이 서로 다르게 어떤 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또 뭐, 요즘 뭐 이런 여러 어떤 뭐 기관들이 많잖아요. 뭐 어떤 결과를 발표하고, 뭐 성장기 뭐, 뭐 어떤 경제 성장기 뭐 이런 거 분석해서 발표하고. 네, 이런 걸 보면은 기관이 이제 각각의 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료, 똑같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어떤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에도 약간 그런 어떤 해석이 틀리게 그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죠? 네, 뉴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그 기관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쪽 그 정규식 엔진에서 이 백슬래시 문자를 해석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백슬래시를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면 얘가 non으로 나올 수가 없죠. 네, 차이가 없다면 저게 non으로 나올 수가 없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non으로 네, 서로 똑같음에도 어찌됐건 non으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각각의 이제 해석하기 전에도 보시면 똑같이 돼 있잖아요. 네, A 백슬래시 백백 D 또 여기도 A 백백 D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또 각각 그 들어가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도 똑같이 되어지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서로 해석한 결과가 틀리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얘를, 백슬래시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일반, 네, 문자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정규식 엔진에서는, 정규식 엔진은 뭐예요? 이 백슬래시를 그 특수한, 어떤 특별한 문자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밑에 써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정규식. 자, 엔진 내부에서는, 자, A, 백슬래시 D.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부에서도 저거를, 저 문자열을 A, 백슬, 백, D.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한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얘는 뭐예요? 얘도 이렇게 이제 처리를 이제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 문자열도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서로 none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네, 요 가운데 백슬래시에 대한 해석을 서로 두 기관이 네, 전혀 틀리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얘는 뭘로? 그냥 일반 문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렇죠? 이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대해서는 전혀 네, 그냥 일반 문자 백슬래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쪽 전기식 엔진에서 그 해석을 하는 이 백슬래시는 뭐예요? 네, 전기식 엔진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일반 문자가 아닌 메타 문자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타 문자하고 일반 문자를 서로 그 비교하고 있으니까 none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A 백 D, A 백 D 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none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백슬래시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석을 하고 있다? 얘는 일반 문자, 얘는 그런 어떤 전기식 내부 엔진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네, 메타 문자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네,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메타 문자라는 게 뭐예요? 네, 이제 메타 문자 이러는데, 자, 이제 메타 문자라는 게 이제 뭐 복잡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이제 해당 그 문자, 아까 요런 백슬래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 그 문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문자 자체가 가진 뜻이 있는데, 그런 어떤 뜻이 아닌, 좀더 이제 그 다른 용도로 그 사용하는 문자를 메타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식 엔진 내부에서는 그런 어떤 메타 문자들이 한열몇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백슬래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자들은 이 전기식 엔진이 아닌 자 이런 어떤 문자열 내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면 어때요? 사용이 되어지면은 그건 이제 그거대로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어떤 뜻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더하기면 더하기의 어떤 그 문자열 내에서 이제 그 기능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는 것처럼 반면에 전기식 내부 엔진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그 더하기 이런 문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좀 틀리게 다르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타 문자라는 건 원래 그 문자가 가진 어떤 뜻이나 기능, 네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이 전기식 엔진 내부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전기식 내부에서 사용되는 메타 문자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열몇개 있어요. 네, 그중에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뭐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자, 얘는, 네, 문자열 내에서, 자, 일반 문자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반면에, 이 왼쪽에 있는 전기식 엔진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요, 백슬래시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는, 전기식 엔진 내부에서 뭘로? 전기식 엔진에서 사용하는, 메타 문자 백슬래시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메타 문자, 여기서는, 자, 일반 백슬래시 문자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none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죠. 네. 그냥 이제 none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결과를, 그죠? 네. 제가 이제 묻는 이유가 결과는 그 실행도 이제 안 해보고 했는데, 네, 실행했는데 none으로 안 나오면 이거 참 그렇겠네요. 네.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none으로 나오죠? 이제 none으로 나오는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정확하게 이제 해줄 수 있도록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none으로. 네.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서로 뭐예요?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그 우선 처리하는 이제 기관도 서로 틀린 거고, 그죠? 얘는 그, 파이썬, 자, 인터프리터에서 이제 문자를 해석을 하는 거고, 얘는 전기식 네, 엔진 내부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그 해석하는 기관에서 뭐예요? 백슬래시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 결과가 틀리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none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결과를 제대로 이제 나오게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과는 뭐예요? 이런 어떤 긴, 이게 지금 요것만 써서 그렇지, 여기 어떤 긴 어떤 문자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어떤 긴, 자, 문자열 안에 이런 그 문자열이 있고, 검색하고자 한다면, 네?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대상 문자열이 이렇게 이제 길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딱 검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해줘야 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우선은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얘. 네. 자, 얘를 이제 그, 쉘 모드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이 문자열을 이제 딱 그, 쳐보면은, 그리고 이 문자열 자체를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두 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개는 백슬래시 두 개로 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이쪽에 패턴을 지정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두 개가, 자, 엔진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네. 두 개가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을 네 개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네. 이해되죠? 네. 자, 저장을 하고, 자, F6번. 자, 실행을 하면 이제 매칭이 됐다고 나오죠. 근데 매칭이 어디서 됐어요? 15에서 됐대요. 0, 1, 2, 3, 4, 5. 아, 여기 아니죠. 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네, 여기서 매칭이 되어진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번거롭고, 싫다,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R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R을 붙여주면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이 부분이 패턴을 생성하고 지정해주는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되죠?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네, none으로 나오죠. 네, 이게 아직도 왜 none으로 나오지? 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자, 이제 R을 붙였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R을 붙여주게 되면은, 그냥 R은 뭐예요?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원시 문자열 그대로, 날것 그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두 개면. 우선 여기는, 그쵸? 두 개로 해주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F6번 눌러서 매칭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아직도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강의를, 야, 이제 되게 오랜만에, 네, 이 부분, 네, 이런 어떤 강의 그 목차 제목만 보고, 이거 한번 볼까 하고,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앞에부터 쭉 강의, 들어오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에 그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연장선 그 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런 그 메타 먼저 몇개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몇개 없어요. 네. 우선은 지금 우리 이제 보고 있는 거. 네. 얘도 대표적인 첫 번째 주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뭐 점.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꽃갈모자. 이런 표시. 그 다음에 뭐또 더하기. 그 다음에 뭐 곱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도 있어요. 자, 물음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음표 하면 이제 그 생각나는 그런 의미나 그런 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그 정규식 엔진, 네, RE 모듈, 이 정규식 내부 엔진에서, 엔진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규식 엔진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 메타 문자 하면 자꾸 그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그 문자가 원래 가진 그런 의미나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규식 엔진 내부에 들어오면은 다른 용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자들, 그런 것들 뭐라고 한다? 메타 문자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참, 그 메타 문자가 뭐야? 이렇게 누가 물어보는데, 쓰면서도, 그게 뭐지? 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괄호들이 이제 뭐 이런, 요 하나하나 다른 거예요. 붙여 쓴다 해서 또 붙여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대괄호 있으면 이렇게 중괄호 있고, 그 다음에 또 소괄호 있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것도 있죠. 네. 우와.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아니에요. 맨 앞에 거 아니에요. 네. 맨 앞에 거 아니고. 이렇게 해놔야겠네요. 자, 메타 문자 해갖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외우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네, 이거 전혀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고 어차피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꾸 쓰게 되고 외워지게 돼요. 뭐 외워지게 된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이제 정규식 패턴을 짜고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앞에서 배웠던 그런 특수 문자들, 네, 그런 것들하고 같이 그 혼합해서 네, 이런 어떤 메타 문자들을 가지고 정규식 패턴을 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이 그 의미나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요거는 네, 0개 이상, 요거는 1개 이상. 네, 근데 지금 뭐잘 모르시는 상태에서는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따로 뭐 이걸 뭐 외우고 공부한다 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공부한다 해서 뭐 글쎄요. 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기억이 오래 남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은 자꾸 이런 것들 쓰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단어 그냥 단어장만 가지고 단어 외운다 해서 그 단어 물론 이제 기억이 또 외워지긴 하겠지만 오래 기억되거나 글쎄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나 이런 것들은 그 문장 어떤 문장을 단문이든 중문이든 해석을 하면서 그 문장 내에서 어떻게 의미가 쓰이는지 자꾸 네, 또그 까먹고 하니까 자꾸 해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메타 문자도 각각의 의미를 네, 설명을 이제 뭐 기본적인 것들은 드리겠지만 그거 들었다 해서 그거 암기한다 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오래 기억되고 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글쎄요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자꾸 이제 해보고 써보고 또 까먹으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해드리면요. 자, 결국은 이제 위 네, 정식 패턴을 일치시키는 이제 방법은 뭐에서 이제 두 가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안에다가 A, backslash, backback D, backback D인데 뭐예요? backback D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저런 것들은 이제 좀 다소 이제 복잡하고 이제 헷갈린다 생각하시면 자, R 선언을 해주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backback D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건 뭐다? 네, 이걸 좀 설명을 내가 남한테도 자, 요 부분이 왜안 되는지 여기하고 요거 이제 빼고 문자열 같은 건 이제 없이 이제 해놓고요. 네. 처음에 뭐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있었죠. 네.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자, 결과를 이제 대충 감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때를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두 개가 이제 왜 none으로 나오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를 네,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이제 일치시킬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 어찌됐건 내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